내가 찾은 종합게임 딜리트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온 영상은 테오액을 하면서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먼저 POB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오액은 인게임 안에서 상대방 정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POB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방의 스킬트리와 템은 무엇을 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 뉴비 가이드 1편을 보시고 스타터 빌드를 정하셨다면 POB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에서는 영상 더보기란에 POB가 있을 건데 유튜브가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기에 영상 더보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정보에 이 더보기란 이거로 누르시면 됩니다. 예시로 뉴비 가이드 1편 영상 더보기에 제 POB 링크를 달아놨는데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POB를 키고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왼쪽 상단에 가져오기를 누르시고 우측 하단에 빌드 공유칸에서 링크 코드 입력하는 곳에 복사하셨던 POB 링크를 컨트롤 V를 해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가져오기. 이렇게 되면 가져온 빌드에 패시브가 다 뜹니다. 이렇게. 자, 이제부터 좀 메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이 POB를 보시면 이 중앙 상단에 가져온 POB의 레벨, 그 다음에 직업, 전직은 뭘로 했는지 이게 다 뜨고요. 자, 이 왼쪽으로 보시면은 가져온 빌드의 능력치들이 표시가 됩니다. 뭐 공격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능력치가 어떻게 되는지, 생명력, 그 다음에 마나, 그 다음에 방어도 회피가 뜨고요. 저항이랑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메인 스킬은 빌드가 쓰고 있는 메인 스킬이 표시가 되고요. 왼쪽 상단에 스킬을 눌러서 창을 넘어옵니다. 스킬 창에서는 빌드가 끼고 있는 잼들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잼을 눌러보면 세부 정보가 뜨는데 이 잼이 어디에 장착되어 있는지 잼의 이름과 색깔, 레벨, 퀄리티가 표시가 됩니다. 예시로 가정 POB 링크로 보고 있다면 바알 은총을 눌러보면 무기 2로 되어 있죠. 밑에 정밀함과 공포의 깃발을 눌러봐도 무기 2로 되어 있죠. 장착 위치 무기를 클릭해 보시면 밑에 소켓이라고 뜨는데 소켓에 보시면 그린, 그린 링크, 레드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G, G 링크, R. 그럼 바알은 총은 G, 밑에 있는 정밀함과 공포의 깃발은 G, 링크, R로 연결이 무기 2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한손검, 홈 3개짜리에 바알은 총, 그 다음 정밀함, 링크, 공포의 깃발 이렇게 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킬 창에서는 잼 종류와 잼 퀄리티 어디에 링크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아이템 창으로 넘어옵니다. 아이템 창은 말 그대로 무슨 아이템을 끼고 있는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레어템은 노란색, 고유템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 밑에 물약이라고 표시된 곳에 체크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면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플라스크를 사용했을 때의 본인의 스펙이 표시가 됩니다. 플라스크를 활성화하면 왼쪽 능력치 개수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상단 계산으로 넘어옵니다. 계산은 본인의 메인 스킬잼에 세부 정보를 표시해줍니다. 메인 스킬잼을 클릭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이 스킬잼의 정확도가 몇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 설정창으로 넘어오면 본인 캐릭터의 오라나 버프 스킬 활성화를 체크해주는 곳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세부적인 체크를 한다면 DPS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POB를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본인의 POB를 가져와 볼 건데요. 가져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페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주시고요. 왼쪽 상단에 POE 계정명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우측에 개인정보 설정 편집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프로필을 비공개로 설정란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꼭 하단에 업데이트를 눌러주세요. 밑에 초록색 글이 뜬다면 갱신이 된 겁니다. 기본 작업은 다 끝났고
자, 이제 왼쪽 상단에 본인의 POE 계정명이 표시가 되는데 영어로 돼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한글로 돼 있다 이러면 POB를 가져오는데 다른 홈페이지를 좀 거쳐야 되거든요. 영어로 돼 있는 분들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POB를 켜시고 POB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가져오기, 이 왼쪽 위에 본인의 계정명을 영어로 치시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 딜리트니까 유튜브 딜리트를 검색을 하고 리그에는 이번 시즌으로 잡아주시고요. 본인의 캐릭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게 패시브 트리와 주얼 클릭 한번 하시고 아이템과 스킬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다 가져옵니다. 트리에 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POE 계정명이 한글로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경로가 좀 다릅니다. POB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기, 영상 더보기란에도 제가 링크를 따로 달아둘 건데 이 POB에서는 밑에 파란 색깔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링크로 들어오셨다면 상단 텍스트 치는 곳에 본인의 한글 계정명을 입력하고 하단 파란색 엔코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누르면 특수 문자들이 나오는데 이 문자들을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POB로 돌아와 계정명을 입력하는 곳에 붙여놓고 시작을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글 계정명도 POB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프로그램은 POE 트레이드 서치입니다. 아이템 시세 검색 프로그램이죠. 트레이드 서치를 켜고 게임을 켰다면 인게임 안에서 아이템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컨트롤 C를 눌러보면 아이템 세부 옵션이 적힌 프로그램이 뜹니다. 여기서 본인이 검색할 옵션들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세를 검색하려면 클릭해주세요 라는 문구에 클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검색이 됩니다. 8K에서 1D바인,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게 간략키잖아요. 자세히 눌러서 평균적인 가격들이 다 봅니다. 본인은 거래소에서 직접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래소에서 찾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검색이 됩니다. 아까 8카부터 시작이었죠. 그리고 바탕화면에 우측 하단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목록을 키시면 POE 트레이드 서치 아이콘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현재 시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를 눌러보시면 이 트레이드 서치의 매크로 버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F2번은 자동으로 은신처가기, Ctrl N은 자동 답장, F7번은 뭐 신디게이트. 자, 이번에는 아이템 필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아이템 필터란 잡템과 비싼 템들을 걸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템 필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커스텀,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자, 우선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필터를 먼저 깔아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상단에 POE 계정명 클릭, 우측 하단에 아이템 필터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아이템 필터 랭킹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네버싱크 1, 2, 3, 4, 5, 6까지 있는데 이거 다 그냥 들어가셔서 팔로우 해줍니다. 밑에도 2 팔로우, 3 팔로우, 4 팔로우, 뭐 5번까지 팔로우 합니다. 그리고 인게임 안으로 들어옵니다. 킨 상태에서도 팔로우 하셔도 인게임 안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ESC 누르시고 설정, 게임에 들어가시면 아이템 필터라고 있는데 없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클릭을 하시고 네버싱크가 짜라라락 떴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땅에 아이템들을 떨어뜨려 놨는데 1번을 눌러볼게요. 숫자가 높을수록 비싼 아이템만 보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1번. 자, 이런 식으로 필터가 뜨고요. 떨어질 때도 소리가 다릅니다. 자, 2번. 자, 3번. 나는 좀 중간쯤으로 하고 싶다. 자, 4번. 오케이, 나는 살짝 돈 되는 것만. 자, 그러면 몇 개 사라졌죠. 아이템이 필터가 됐죠. Alt로 누르시면 땅에 떨어진 필터된 아이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브로치 사라지고 마법봉 사라지고 타노아이 사라졌죠. 나는 진짜 돈 되는 것만 먹을래. 자, 5번. 그럼 진짜 템이 딱 두 개만 떴죠. 이제 필터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살짝 걸러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커스텀 필터를 적용하는 법과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어의 공식 카페로 들어갑니다. 그 왼쪽에 게시판이 있는데 밑으로 쭉 내리시면 필터 자료실, 여기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커스텀 필터를 찾았다면 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압축을 풀었으면 패스 오브 엑자일 폴더에 넣으셔야 돼요. 그 경로는 내 PC 키시고 내 문서 마이 게임 패스 오브 엑자일에
방금 다운받았던 필터를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줍니다. 다 넣으셔야 돼요. 넣으시고 이제 게임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아이템 필터를 다시 클릭해 보시면 방금 넣었던 필터들이 다 뜰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필터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처음 필터를 사용할 때 사운드가 되게 클 수가 있어요. 사운드 들어가서 아이템 필터 볼륨을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커스텀이랑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필터를 알아봤고요. 이렇게 세 개의 프로그램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